돌려는데요. 에? 하고 있어요, 벌써? 자, 오늘은 수정란, 맨날 이런식 같더라. 수정란 이식 스트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가까이 찍어주세요. 자, 이쪽이 왼쪽에 버블이 있고, 오른쪽에도 버블이 중간에 두 개가 있고, 수정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왼쪽은, 최근에 요런 걸 많이 써요. 왼쪽은 마개가 꼽혀 있고, 오른쪽은 솜. 수정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수정란 동대기시향 스트로. 실제 수정란 들어있지 않고, 연습용이에요. 만약에 요거를 이제 질소통에서 꺼냈다. 그럼 여기 액체질소 있으니까 막 성에가 낄 거예요. 한 10초 정도 자연 상태에서 날리세요. 아, 이렇게 날리지 말고 천천히 스무스하게 이렇게 스냅 주면서 10초가 지났다. 그러면 여기 정액 용액이 있죠? 용액이 온도 한번 봐주세요. 인공수정할 때는 37.5도가 좋고 수정란은 35도가 좋습니다. 요거를 스트로를 확 이렇게 놓지 마시고 그러면 수정란 충격 받으니까 요송 부분이 데일 때까지 딱 물에 데이면 그때부터 천천히 1부터 한 15, 10초, 15초까지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셋, 열넷, 열다섯. 총 녹인 시간 한 20초 정도. 자, 여기 마개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왼손으로 하면 안 되고 장갑 끼고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빼고 난 다음에 수정란 이식 주입기 있죠. 주입기 길이만큼 얼만큼? 시스 길이만큼 얼만큼 빼요. 조금 더 빼야 되겠죠. 조금 더 빼고 손부터 넣습니다. 손부터. 부터 이렇게 넣고 이걸 수정란 이식용 시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인공수정 시스는 여기 앞쪽에 파란색 플라스틱이 있을 건데 이것처럼 플라스틱 있죠? 근데 이건 없어요. 없으니까 이 끝에를 조금 뜯어서 수정란 이식 시스는 하나가 비쌉니다. 비싼 거 몇천 원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꺼내서 여기 앞에 장착합니다. 장착하고 요 주입기는 버튼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넣으면은 탈카다가 걸려요. 안 빠지고 요거를 앞에 걸 째껴야지 빠져요. 자, 째꼈을 때 여기 수정란이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어디까지? 손끝까지. 알록달록한 솜이 보이죠? 자, 제대로 장착됐으니까 뽑아주고. 그 다음에 슬립을 벗깁니다. 슬립을 씌웁니다. 여기로 넣으면 인공수정이고, 끝으로 넣으면 수정란이 신경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길이가 딱 맞아요. 인공수정용 주입기랑 이만큼 차이 나요. 차이 많이 나죠? 지금 설명한다고 이 끝부분을 자꾸 만지고 했는데 하실 때는 절대 이 끝부분을 최대한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장착은 여기까지. 끝.